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Happy Monday and Tuesday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도테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보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신비주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보통 한국은 보고 박스가 아주 꽁꽁꽁꽁 쌓여가지고 베일에 쌓여서 프로모션이 끝날 때까지 그 박스가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긴 벌써 다 제품이 나왔어요. 어떤 그 다이아몬드 리더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그거를 공개를 해주신 거를 우리 회원님,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일단, 네 가지 제품. 네롤리, 그 다음에 퓨리파이,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실란트로, 그리고 다이제스트젠. 요 네 가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다섯 가지 플러스 보고박스만 들어있는 코파이바 터치인데요. 첫 번째 오일은 라임. 약간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뭐한데 여름 특집으로 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같은 느낌으로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약간 떠리 느낌. 떠리를 다 몰아주는 느낌? 잘 안 팔리는 거? 농담입니다. Just kidding. 라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왜 스피어민트. 이게 솔직히 너무 자주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라임, 스피어민트, 여름철 필수 오일이죠, 여러분. 실란트로, 그 다음에 페퍼민트. 제가 좀 전에 너무 많이 과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좀 전에 페퍼민트랑 다이제스트 젠을 한 방울씩 해서 원액을 배에다 바르고 내려왔는데 페퍼민트, 그리고 아일랜드 민트. 이거는 비매품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아직 판매가 정식으로 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보고 박스에만 들어있는 코파이바 터치까지 총 4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총 10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고 박스를 구매를 안 하시고 매일매일의 그 보고 프로모션을 구매를 하신다 다 해도 4개 구매하시면 5개가 따라오는 거죠. 요 코파이바 터치는 보고 박스에만 들어있는 스페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날 보고 박스가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요 박스가 품절될 때까지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바로 한국처럼 이렇게 금방 품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끝물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도테라에서 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90% 정도 품절이 되면 메시지를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스토리로 공지를 띄우긴 할 건데 아직 널널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시면 더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언제 품절될지 모르긴 하니까.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여러분 진짜 수직 상승 중이에요. 너무 다 비싸요. 기름값도 제 차가 SUV 중형 그냥 소형 SUV인가? 아무튼 그냥 SUV인데 옛날에만 해도 한참 그냥 스테이블 할 때 기름을 넣으면 한 40불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기름을 넣었는데 60불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기름 그 한 갤런당 7불 가까이, 5불에서 6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비싸고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겠어요. 저도 외식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고 뭐 그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보고 박스 가격을 나온 것만 봐도 그게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보고 박스 비쌀 때는 200PB가 조금 넘거든요. 200불 전후반대인데 이번 보고 박스는 제품이 막 많진 않지만 진짜 액기스로 딱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격이 134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최저가인 것 같아요. 보고 제품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낮았던 적은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케이, 첫 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네롤리입니다. 네롤리 많이 사용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는 쓰진 않는데 어쩌다 한번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향수처럼. 그리고 평상시 네롤리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름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데오드란트로 활용하셔도 좋고 가슴에다가 매일의 루틴처럼 블렌드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가슴 블렌드에 뭐 핑크페퍼나 자몽, DDR 프라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핑크페퍼도 그렇고 DDR 프라임도 아직 한국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 네롤리로 그냥 단독으로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이게 나와서 뭐 하나를 좀 비싼 걸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거 넣었나 봐. 막 상상해. 야, 제 생각이 너무 솔직했나? 아무튼 요 네롤리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롤리가 주는 이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피부에 좋은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즈, 네롤리, 자스민 이런 거 같이 블렌딩해서 쓰셔도 좋고 또는 살루벨, 이모텔 같이 블렌딩해서 쓰셔도 좋고 이거 단독으로 쓰셔도 좋고 그리고 박테리아 감염이나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바이러스 그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이 네롤리 하면은 항상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트러스 계열로 만들어진 오일이잖아요. 우울증, 우울감 해소, 불안감 이런 우울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소화기 그 복부 경련 같은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복부 팽만감 이런 부분 소화 불량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제품이 바로 이 네롤리고요. 오래된 피부의 그 세포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을, 세포 조직을 성장을 자극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롤리 아주 훌륭한 오일이에요. 오일 사용하는 거, 블렌딩 하는 거, DIY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자체로,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피부에 좋은 그 터치 제품들이나 로런 제품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을 바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지갑에 향수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20살인가 그럴 거예요. 저한테 미국에 있는데 저한테 너 향수를 도대체 어떤 향수를 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너한테 항상 너무 좋은 향이 난다는 거예요. 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0살짜리한테 그런 얘기를 듣다니. 글쎄요. 그때 제 오일 가방 그냥 싹 다 꺼내서 니네가 쓰고 싶은 거 다 발라봐.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사냐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고 아마존에서 찾겠지. 뭐든 하겠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얘기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하고 왔다는.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퓨리파이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퓨리파이는 1년 365일 항상 두루두루 잘 쓰는 편이에요. 공기 정화에도 항상 넣는 편이고 쓰레기 갈 때 그 다음에 쓰레기 봉지 그 밑에다가 페이퍼 타월, 키친 타월 깔고서 요 오일을 항상 네다섯 방울씩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봉지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세탁 세제 그 섬유유연제 식초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서 쓰는 편인데 거기에도 항상 시트러스 계열 오일 뭐 라임도 넣을 때도 있고 레몬 그 다음에 퓨리파이 이런 오일들을 저는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가격도 착한 편이고 막 쓰기 아깝지 않은 그리고 집안에서 청소할 때 쓰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공기 정화, 공기 오염, 알러지, 그 다음에 항박테리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클렌징, 벌레 물림에도 사용하셔도 좋고 종기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 또한 데오드란트로도 활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방광염에도 캐리오일이랑 희석해서 아래 그 복부에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제품은 복용은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여러분 제가 진짜 향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상의 이점을 따졌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 항상 쓰는 오일이죠. 바로 이 실란트로 오일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금속 배출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일로도 알려져 있어요. 실란트로가 몸에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 제거에도 탁월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제품, 네롤리도 그렇고 퓨리파이도 그렇고 이 실란트로도 전부 다 땀 많이 나는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냄새를 뭐라고 하지?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나 겨드랑이에 땀이 유난히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또한 이 실란트로를 뭐 DIY 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 자체를 열어가지고 손에다 살짝 묻혀서 겨드랑이에다가 톡톡톡톡 두드려 주셔도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기 지원에도 아주 탁월한 오일입니다. 제가 그 중금속 배출 및 이런 부종 등을 위해서 실란트로랑 레몬이랑 텐저린 또는 젠도크린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매일매일 베지 캡슐에다 복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암내가 생각이 안 났어. 스무디 같은 데 있잖아요. 스무디나 주스 같은 거, 그린 주스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좋고. 그 다음 제품은 여러분, 탑10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일 중에 하나죠. 바로 블렌딩 된 제품인데, 다이제스트 젠입니다. 진저, 페퍼민트, 펜넬, 코리안더, 이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이 다 같이 블렌딩이 된 도테라만의 블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소화기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렌드입니다. 여름철 필수 제품이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모르는,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은 곳에 가서 음식 먹을 때,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스도 찰 수 있고, 복부 경련도 생길 수 있고, 설사, 뭐 기생충 등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럴 때 다이제스트 젠을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뭐 식사를 하셨거나 뭐 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배가 좀 아프거나 평상시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혀 밑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좋고, 물에다가 한두 방울 타서 마셔도 주셔도 좋고, 같이 이 한두 방울이랑 코코넛 오일 살짝 묻혀서 복부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젠틀하게 마사지해 주셔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제스트젠 오일이고요. 이 네 가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따라오는 오일들입니다, 여러분. 페퍼민트, 요것 또한 탑10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탑10에서도 탑3에 속하는 라벤더, 레몬, 페퍼민트. 굉장히 사용 용도가 다양하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제품이에요, 페퍼민트. 대표적인 소화기 지원에 항산화 지원도 줄 수 있고요. 집중력, 에너지,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몸이 따뜻할 때 차갑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고, 두통, 편두통에도 제일 먼저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오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강추해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제 나이에서 조금 더 있으면 핫플래시라고 하죠. 폐경 같은 거 오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더워졌다가 막 이런 증상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때 또한 이 페퍼민트 오일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아일랜드 민트입니다. 아일랜드 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평상시 쉽게 살 수 있는 오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는데, 새 건데 한번 열어볼까요? 라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틸드 레몬, 페퍼민트, 스프루스, 이렇게 블렌딩이 된 약간 시원한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이에요. 페퍼민트보다는 확실히 조금 약한데 부담 없이, 페퍼민트는 사실 단독으로 쓰고 이러면은 이 눈가 주위에 써도 막 이렇게 화끈화끈하고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쓰는 것도.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젠틀하게, 시원하게, 디퓨징 하기에도 좋고, 여름철에 부담 없이 디퓨저에 넣어서 여러분들의 그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기에도 아주 제격인 그런 블렌드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여러분, 라임이에요. 제가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서 가장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섬유유연제 만들 때 이걸 그냥 막 30방울, 40방울씩 때려 넣습니다. 많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레몬이나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 있잖아요. 시트러스 블리스가 될 수도 있고 시트러스 블룸이나 또는 버가못 오일이랑 같이 블렌딩하면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종, 호흡기, 그 다음에 코막힘, 뭐 기관지염, 호흡기에 다른 이슈들에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라임. 그 다음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떨이 느낌이 난다고 한 게 이 바로 스피어민트랑 라임 때문인데 스피어민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나요? 페퍼민트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통, 편두통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소화기 지원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오일인데 ADHD나 호흡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천식, 기관지염, 그 다음에 의외로 피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건선이나 아토피, 이런 건조한 피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복통, 소화기성으로 인한 이슈들에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피어민트 오일이고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 시트로넬라입니다. 시트로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름철 필수품이에요. 개미래. 갑자기 개미가 나네. 그 벌레 퇴치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여기 지금 유타는 여름, 본격적인 여름이 이렇게 덥다 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긴팔 입고 있고 어젯밤에는 막 천둥번개 치고 해가지고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막 벌레 때문에 제가 뭐 블렌드를 만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평상시 습하고 모기나 벌레 같은 게 잘 끼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벌레 퇴치 블렌드 꼭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오일이 바로 이 시트로넬라예요. 시트로넬라, 그 다음에 퓨리파이, 페퍼민트 이런 오일들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그라스, 시다우드, 아버바이테 이런 오일들이랑 같이 블렌딩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거 다 사기 싫고 그냥 벌레 퇴치 블렌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라쉴드 하나로 해서 활용하셔도 충분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천연적인 방법으로 벌레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면 좋겠고요. 시트로넬라. 시트로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맡았을 때 약간 그 정화의 느낌이 딱 있잖아요. 딱 향을 맡았을 때 뭔가 되게 클렌징되고 정화되는 듯한 그런 오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그 다음에 퓨리파이, 그리고 실란트로도 조금 비슷하고 약간 다 그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레몬그라스, 실란트로, 퓨리파이, 그 다음에 시트로넬라, 레몬 유칼립투스. 조금 다 공통적인 특징이 오지 않나요? 딱 뭔가 맡았을 때 공기의 정화가 확 되는 듯한 느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일들을 강하게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오일들이 대체적으로 다 공기 정화의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으로서도 정화의 느낌을 주는 오일들이에요. 감정의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내보내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오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우울, 항박테리아, 항우울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항박테리아, 항균, 항염, 그 다음에 불안감, 기침, 상처, 우울감, 여름철 벌레 퇴치,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시트로넬라 오일입니다. 바로 이 코파이바 터치입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신 저희 회원님 중에 정선님께서 코파이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지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보셨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터치 제품 같은 경우는 다 희석이 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아이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정 안 되면 그냥 남편 얼굴에라도 열심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염증, 뭐 세포 건강, 면역, 피부, 온몸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보고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 저희 아들이 자꾸 부르네요. 총 10가지인데 그리고 LRP로도 보고 박스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보고 박스 구매하실 때 LRP 지금 기존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LRP는 건드리지 마시고 새롭게 LRP 하나 추가하셔서 보고 박스를 담고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냥 그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LRP는 지우시면 되고,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보고 박스로 회원 가입하면서 회원 가입비 35불을 면제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보고 기간 동안에.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점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보고 박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득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